미세먼지가 타야 제철을 부르게. 푸른 나무인 편백나무를 심습니다. 이 편백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앞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도시를 아름답게 해주고 산소 공급을 시켜주고 시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하나 둘. 오케이. 야, 이걸로 찍는 거야. 제천을 부르게 미세먼지는 가라. 시작. 제천을 부르게 미세먼지는 가라. 가라! 가라! 조그마자 회장님 오시거든. 회장님! 저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거기 너 넘어져. 균형이 안 맞아. 균형이 안 맞아. 모임이 따로. 됐습니다. 아 찍었다 찍었다 얘기를 했지. 행사 이러시는 건 우리 회사가 협회장이 주관하에 행사 이러시겠습니다. 모든 걸 해주실 거예요.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천 숲해설가 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학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매우 좀 심하고 또 여러 가지 봄날에 농산 일이라든가 하실 일들 많으신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이런 아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제천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민 나무시기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대표자님들을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천지방행정동호회 대표를 하고 계시는 우리 조동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신 박정순 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천시 환경대 동문회 김시화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원순 시민단체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우리 코레일 봉사단에서 오셨죠? 네. 대표님. 네. 코레일 충북본부입니다. 네, 코레일에서 왔습니다. 코레일 충북본부에서 네, 오늘 충북. 봉사를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천시에서는 시장님이나 각 국장님 바쁘신 반대로 산림공원과에 우리 최정국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따 갔다 다시 오신 대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우리 박정수 국장님 잠깐 코레일 기념 행사로 저희 그 코레일 중포모드 1조 하게 돼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천시 그 푸르고 또 쾌적한 공기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네, 행복의 행사 힘들겠지만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드니까 일단 저기 편백나무가 원래 그 당초에 지금 학문상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저 일본 남부지방에서 와가지고 일단 우리도 남부지방에서 지금 식재를 했는데 이걸 지금 관청에서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죽으면 예산 낭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 이런 걸 연습을 해보자 이래서 저들 집에서 이걸 씨를 따가지고 제천에서 환경사업소 가서 씨를 따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묘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령 이것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간 거는 없어요. 이래서 누구든지 이런 모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 협회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부지방에서 사는데 우리 지역에서 심어보니까 죽더라 안 되더라 라고 하는 실험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중부지방은 안 될 것이요 라고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면서는 저 권장 묘목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
수술을 했는데, 나무를 심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가을하고 봄을 이제 보통 심는데, 특히 제천 같은 경우는 가을에 심으면, 또 특히나 이 상록수 같은 거는 가을에 심으면 겨울에 가뭄하고 바람에 건조를 타가지고 거의 살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를 아주 잘 정해가지고서는 봄으로 해가지고 심도록 돼 있는데, 심는 장소는 뭐 앞에 이제 그 조를 짜가지고 가는데, 대체적으로 거리는 한 1.8m인지 한 2m 정도로 심으면서, 경사가 졌을 때 심을 때 보면 우리 일기 그 정도 심어도 타고 파는데 인식해가지고 간신히 조금 파가지고 집어넣고 뭐 이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얼마나 잘 심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인을 좀 지내가지고 넉넉하게, 원래 실적으로는 1.5배를 팔았는데 넉넉하게 파가지고 선에는 팔자가 원래는 겉에 끈 따로 내비뒀다가 땅을 파내고 속을 다시 넣고 이걸 넣은 뒤에 흙을 당초에 있던 만큼만 채워가지고서는 그냥 바로 넣으면 흙 뿌리 속에 흙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흔들어가지고 우로 지그시 당기면서 밟아주시면 되는데, 경사가 졌으면 가능하면 경사 진대로 심지 말고 거기를 조금 편편하다, 직감적으로 혹시 비가 오더라도 여기 고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주고 심으면 가뭄에 그래도 많이 견딜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일단 나무를 얼마나 정성껏 내가 심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맡아가지고서는 그렇게 잘 심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부르게! 미세먼지는 가라! 미세먼지는 가라! 아니, 차를 이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차를 나가려면. 됐습니다. 예, 예, 예. 여기도 하면 되겠다. 예. 자, 뭐 평소에 삽질 좀 해보셨어요? 아유, 우리 농사집 딸이잖아, 우리가. 아, 농사집 딸이네. 아주 잘해요. 아이고, 또 칡뿌리 캐듯이 캐네. 글쎄, 뭐 뿌리가 있네요. 심는 거야? 하나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심어야지 잘 자라니까. 아유, 뭐 하나 심는 거야? 글쎄, 아닐 것 같은데. 그게 뭐지 캐내세요, 요즘? 이야! 미세먼지는 가라! 여기 사물을 한번 꼭 쳐봐요. 푸르게, 푸르게. 이야! 시골 출신이라서 땀 자신 네, 맞아, 맞아. 대가리 시골 물. 시골 출신입니다. 여기가 뭐야?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런가 봐. 그래? 안 돼. 언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리 와봐. 이렇게 놓고, 이거 쳐낼까? 아이고, 언니, 됐어, 됐어. 네. 나무 오늘 뭐 한 900개 정도 심는다는데. 예, 900개 예. 심을 거예요. 빨리 잘 심었죠? 조금 참 깊다. 주세요. 잘 사겠고. 아, 이파리 하면 안 되겠어. 물도 한 컵 줘야 되나? 얘네들? 잘 심었습니다. 뺨돌리 발돌리도. 내가. 이게 우리 엑소스가요? 아니야. 해당님이 찾았어요. 예. 우리 있죠. 자, 이제 나무 넣어. 나무 넣는 거. 나무 넣는 거. 자, 나무 넣는 거. 나무 넣어요. 나무 넣는 거 심으면. 나무 넣는 거 한 카트. 아니야, 그건 빼. 그냥 놔두고. 자, 세워봐. 아니, 거기 있으면 이쪽으로. 카메라. 그쪽으로 옆. 그렇지. 자. 잘 하세요. 아, 네. 마무리가 좋아. 마무리가 잘 좋아요. 크겠네. 아, 이게 저기. 나무가 크면 엄청 크게 큰다는 말, 뭐, 이 나무. 예. 이제 밟아야 돼. 아, 살아나겠다, 이거.
정성을 다해서 심으니까 잘 자랄 거예요. 그래, 발굴은 살짝 들어야 돼. 네. 살짝.